먼저 예전에 공부했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X1부터 해서 X6까지 6개의 위치,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지점이죠. 좌표가 있고 그 각각의 내가 있을 확률, 우리 자동차가 있을 확률이 이렇게 확률적으로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어쨌거나 다 합치면 1이 되겠죠. 그것을 이제 히스토그램이나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몬테카를로 로컬리제이션이 이와 같은 형식을 취하죠. 몬테카를로 로컬리제이션은 이렇게 꼭지점 피크가 두개 이상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칼만 필터는 일단 피크는 무조건 하나인 노멀 디스트리뷰션, 스탠다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민이 있죠. 민은 뮤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인 시그마와 베리언스인 시그마 스퀘어로서 이렇게 어떤 지점, 확률적 분포 지점을 우리가 표현합니다. Y축은 probability고, X축은 space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예전에 분포, 확률 분포할 때 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 1 내에 몇 퍼센트가 있고, 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내에 또 얼마가 분포하고 그런 게 있었죠. 그리고 시그마 3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내에는 99.7%의 그게 노멀 디스트리뷰션일 경우 99.7%의 뭐 집단의 원소들이 분포한다 이런 것들 우리가 예전에 공부를 했었는데, 그걸 이제 보통 PDF라고 얘기합니다.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으로 표현하면 지금 왼쪽에 있는 것과 같은 수식이 됩니다. 이걸로서 이제 특정 좌표에 위치할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죠. 그렇죠? 확률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을 되살리자면은, 지금 네 가지 형태의 이거 벨 쉐입이 있죠. 종 모양입니다. 어떤 것은 꼭지점이 높고 어떤 것은 낮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지점이 높다고 하는 것은 평균 주변으로 원소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표준 편차의 1 이내에 상대적으로 많은 원소들이 분포되어 있는 경우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완만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평균에서 벗어난 현재의 거리가 이격된 그러한 원소들도 많다는 의미가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좋으냐라고 얘기한다면은, 우리 입장에서 즉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의 위치를 우리가 파악하려고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폭이 좁을수록, 그죠? 배리언스가 수치가 작을수록 훨씬 더 좋은 모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1번이 파란색, 2번이 연두색, 3번이 빨간색, 4번 황토색의 순서로 보다 바람직한, 적합한, 그리고 그런 확률 분포를 아무래도 우리가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지 오차 범위가 적어지는 거죠. 아무래도 우리가 지정했을 특정했을 때, 그죠? 이 배리언스가 적다고 하는 말은 오차가 적다는 의미니까요. 그죠? 자, 그렇다면 퀴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는 뮤가 10이고 시그마가 2이고 2일 때 x가 8이라면은 이 8의 fx 즉 probability 확률, 거기에 우리 자동차가 있을 확률이 얼마가 되느냐, 몇 퍼센트가 되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퀴즈이고, 두 번째 퀴즈는 이것을 계산해 주는 프로그램을 파이썬으로 짜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